충북 증평의 한 인삼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동네 주민들끼리 사이가 좋았던지 야 우리 인삼 캤는데 요거 조금씩 나눠 먹어봐요 그랬대요. 그래서 잠시 뒤에 이 사이좋은 이 주민들 단체로 병원으로 실려갔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저 인삼처럼 보이는 저 이 물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식물 있잖아요. 네. 저게 인삼이 아니라 미국 자리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 자리공이 뭐냐면 예. 겉모습만 보면 인삼 같지만 인삼이 예. 전혀 아니고 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뿌리 부분에 독성이 많다고 하는데 저걸 섭취했을 경우에 2시간, 3시간 뒤부터 구역질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자리공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심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지상부가 있으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을철에 이제 낙엽이 지고 지상부가 고소한 이때 이제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잎과 줄기가 없는 시기에는 도라지처럼 보여도 섭취를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 주민들은 어떠세요 지금? 일단 다행히 중증 환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9명 모두 다 무사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생물들 때문에 정말 독성 식물을 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괜히 사진 보고 뭐 다른 데서 산에서 뭐 놀러 가셨다가 채취하거나 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냥 파는 것만 드시기 바랍니다.